먹었다. 놀다 와. No. 어이가 없죠. 어. 그렇게 좋다고 할 땐 언제고. 저 철문이 있어가지고 테리 옥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쉬하라고 그냥 거의 열어놓고 가는 편이에요. 거의. 그러면 옥상 올라갔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. 잘 놀았어 하루 종일? 응? 자 테리. 테리 일로 와. 아빠 퇴근하고 오시면 놀자고 이렇게 올라와 보여요. 얘가 하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기다려야죠. 혜리야 고기 먹자. 나와. 나와. 고기 먹자. 여기. 혜리야 고기 먹자. 혜리 안녕. 그래 아이야. 재미 들렸어. 혜리야 우리 산책 간다? 자 산책. 산책 가야지. 산책은 합성을 해야 되겠구만. 아유, 아유, 아유. 수영장에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어. 대단하다. 물놀이에 집착하는 애들은요 보호자님이 있든 없든요 그냥 들어가서 자기 혼자 그냥 거기서 계속 놀고 있어야 돼요. 간다 여기 간다. 근데 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. 얘가 수영놀이를 되게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람하고 노는데 매개체의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. 놀아주는 거야. 아버님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는 밖에 나와서도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거. 물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. 아, 너무 신기하다. 물을 뿌려서 얘가 나 스스로 나왔잖아요. 끝내는 신호예요. 우리가 바이바이 이 얘기처럼 이거는 끝내는 신호로 얘한테 주는 거예요. 이제는 끝나서 넌 여기 와서 닦아야 돼 지금처럼. 그날 이후로는 이제 좀 잘 나와요? 코스로 해가지고 놀이를 연결시키면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.
뒷다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걱정됐었는데 여기 병원도 있다고 해가지고. 혜리는 지금 의욕이 없어서 근육이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데 과도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자꾸 뼈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근육 위주, 근육 위주의 기능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면 근육이 뼈가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앞으로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도 스트레칭, 나중에 쿨다운 하면서 썼던 근육을 조금 쉬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.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. 너무 좋아요. 배운 대로 가르쳐야죠.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같이 오래오래 산책할 수 있도록 같이 지내보자.